내가 가서 너 나 좋아하지? 이랬더니 얘가 나한테 그랬어. 누나 호감이 있습니다 했어. 준빈이가 미녀분들이 참 좋아하더라. 귀여우니까. 내 준빈이가 야 얘기 안 해. 나랑 결혼하는 여자네 이랬으면 좋겠다. 잘 웃었으면 좋겠다. 의지하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아, 탕수육 진짜 맛있다. 자기 중. 눈 큰 사람은 되게 좋아해 제가. 눈 크고 쌍꺼풀 진한 사람. 또 이거 봐. 아직 나를 못 늦었어. 아, 넌 쌍꺼풀 있어요? 네 번 했어. 진짜 네 번 했어. 왔다 왔다. 손님 왔다. 남자. 어서 오세요. 준빈아. 들어와 들어. 안녕하세요. 너도 사람을 보고 놀란다. 뭐야? 들어와. 들어와. 빨리 와. 전혀 그 아니야. 그래도 오지를 여기 많이 다는 사람이라 괜찮을 거예요. 그 아니야. 여기 아리따운 여성분들이 계셔. 안녕하세요. 많이 봤어요. 전잠집에서. 일로 와. 집이 정리 전혀 안 돼 있구나. 되게 많이 한 거야. 봐봐. 예? 여기는 방 세 개, 화장실 세 개. 방사마상이에요? 세 개? 그리고 마당. 마당이 거기에서 가든 파티? 돼지 두 마리 잡아서. 돼지 두 마리 잡아야 돼. 우리만한 줄 알았어. 그래서 하고 여기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도 있어요? 이쪽이. 아니, 거기는 밖으로 나가는 문이잖아. 너 은근히 나가려는다. 여기가 스튜디오. 여기 이제 스튜디오. 캠핑방 겸 손님방. 미국 집 같다, 진짜, 여기. 숙녀분의 방을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네. 나중에 파티에 초대를 할게요. 일로 와. 제가 선물 좀 사왔어요. 나 좋아해. 앉아봐. 일단 말씀하신 버너. 이거. 다 쓰면 되고. 이번에 쿠바 여행 갔다 왔는데 이건 진짜 못 구할 거예요. 이건 뭔데? 쿠바 시가예요. 시가? 고마워, 쿠바 시가. 누나가 시가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잿떨이. 세트네. 나 센스가 또 좀 치시네. 이사 와가지고 선물 제일 많이 받은 게 잿떨이야. 고품격이다, 잿떨이가. 크리스탈. 이거 뭐. 뚜껑이 있어. 너무 이뻐가지고 쟤나 털겼니? 너무 이뻐. 여기다가 이거 이제 씨가 안 돼 올리면 되겠네. 이쁘다. 전부 무슨 담배 용품을. 하여튼 잘 필게, 잘 털고. 고마워. 밥 먹었니? 안 먹었어, 배고파요. 그래, 밥 먹자, 우리. 라면 끓여줄까? 버너 있으니까 여기다 라면 끓여. 버너에 끓이는 라면 맛이 또 있지. 캠핑 온 거 같네요, 집들이 같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여기다 올려. 라면 끓여줄게. 감성 있다. 그렇지. 이런 좋은 거실에서 번호로 라면 끓여 먹는 건 대단하다. 너무 좋다. 맞아. 이런 고급진 거실에서. 너 근데 이사 계획이 있다며, 너. 네, 저 안 그래도 여기 집 좀 보러 왔어요. 이사 와야지. 여기 한남동 와. 여기 연예인들 많이 사세요. 아, 진짜요? 연예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럼? 많이 볼 수 있어.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 걸그룹 웬만하면 다 좋아해요. 걸그룹 살아. 진짜요? 너 구라걸즈 몰라? 헐! 구독! 누가 리더. 셋다 센터. 너 구라걸즈 몰라? 구라걸즈 짱이죠, 진짜. 너 이상형 뭐야? 이상형? 키 170 안 되고요. 아씨, 벌써 탈락이네. 술, 담배 많이 안 하시는데. 아니, 술에 걸리는 거야, 담배 걸리는 거야? 둘 다. 야, 여기 셋 다 탈락이야. 연상 안 좋아하고. 다 탈락이야, 다 탈락. 너 근데 옛날에 나 좋아하지 않았니? 어머, 훅 들어와, 훅 들어와. 진짜로? 단둘이 풍자 누나 집에 있었거든요. 밤에. 그때 새벽 1시였나? 진짜? 새벽 1시? 저 그 먼 그 뭐야? 영종도 그 수은 집이. 영종도? 얘가 나를 실제로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내가서 너 나 좋아하지? 이랬더니 얘가 나한테 그랬어. 누나 호감이 있습니다 했어. 진짜로? 했어. 진짜야?
저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이 친구가. 그때 온도는 저는 알고 있죠. 저만 알고 있는 얘기죠. 그 둘이 있었어요? 단둘이? 네. 술을 한 잔 한 상태였나요? 아니요. 출근을 봉쇄돼 있는 상태고. 네. 곽튜브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요. 지 발로 나가려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의로 있었다. 네네네. 왼쪽에 새돌이끼가 있었나요? 아,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유, 뭐 있는 거 참 개뿔 아무것도 없구만. 착해서 그런 거 아니야? 누나 호감이 있습니다. 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했잖아요. 사람한테 호감을 많이 느끼죠. 인류애. 근데 저는 성격 봐요. 풍자 누나 성격이 좋잖아요. 준비 나 안 돼. 누나는 안 될 것 같아. 선 그거. 되게 좋아한다. 풍자의 개그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고백도 안 했는데 혼자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그때 진짜 고백하려다가. 아니야, 진짜 쟤 까딱하면 고백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상형이 정 반배가 된 거 아니야? 배지심 안 되고. 안 되고. 연상 안 되고. 라면 먹어. 아, 제대로 끓여놨다. 잘 끓였다, 맛있겠다. 아, 풍자가 잘 끓이네요. 맛있겠다. 우선 한 입 해. 아, 감사합니다. 요즘에 연애해, 준빈아? 그래도 알게 모르게 중간중간에 몇 번 이렇게 썸은 탔었는데. 네. 준빈이가 미녀분들이 참 좋아하더라. 귀여우니까. 내가 준빈이가 야, 얘기 안 해. 준빈이가 썸 타던 분 한 분을 내가 알아. 근데 약간 협박받는 것 같기도 했는데 아리따웠어. 아니, 곽튜 씨가 저렇게 푸르고르르 보면서 곽튜 씨가 저렇게 푸르고르르 보면서 곽튜 씨, 곽튜 씨. 왜 안 먹어? 난 지금 젓가락도 없어서 못 먹고 있어. 빨리 한 명 빨리 먹어. 아, 그래서? 웬일인가 했네. 아니, 나 지금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뭐가 없어. 다 먹었니? 고마워. 밥통 터치로 먹어야 돼. 아, 여기가 한남동 같지가 않고 왜 몽골 게르 같죠? 여기 오락 같죠? 당탕탕. 야, 난 맛있다. 아, 근데 난 진짜 맛있다. 잘 끓였다, 해. 더 먹어도 되죠? 더 먹어. 다 잘 드시니까 괜히 또 뺏어 먹는 것 같아서. 야, 니 등불로 맛맛도 안 가들? 우리 보고 살이 찐이 많이 하는데 지가 다쳐먹네, 지가 다쳐먹네. 살 찌실까 봐. 다이어트 도와드리려고. 어우, 잘 먹는다, 귀여워. 너 국물 먹을래? 아, 괜찮아요. 저 국물 안 좋아해서. 살찌잖아요. 자, 다 볼까요? 너 진짜 잘 먹는다. 너 굶었니? 아, 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어제 풍자로 비슷한 병에 걸렸는데. 야, 사람들이 날 보는 약간 시선이 이런 시선이구나. 왜 다이어트 팟이네. 아, 저 진짜로 누나랑 방송할 때가 제가 83인가 4였거든. 지금 다시 90 넘었어, 91. 요즘에 간헐적 단식 해가지고. 아시죠, 간헐적 단식? 네. 간헐적 폭식 아니고? 간헐적 폭식이 좋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먹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직 오늘 첫 끼니까. 그래? 네, 8시간 더 먹으면 돼. 짜장면 먹을래? 네. 그래? 대화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사하면 또 짜장면 먹어야지. 먹어줘야지. 야, 근데 진짜 잘 끓였다. 아, 이거 좀 대세 제대로다. 탕수육 먹을래? 그래. 양장피? 아, 양장피. 지네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칠리새우가 좀 잘 어울려, 짜장면에다가. 우리 소맥 먹을래? 어, 좋아요. 에? 소맥? 지금 11시인데? 그게 왜? 왜?
아침 술은 그러니까 낮술까지는 저는 괜찮은데 낮술이야? 술이에요. 낮술은 좀 먹고 자 하면 또 들어가고. 아 예. 저 물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물 하나밖에 없는데. 네, 하나. 하나 됐고. 부었어. 어 스위트해. 준비 스위트해. 근데 조심해. 이러다가 고백한다. 어, 저 남편이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약간 얘 고백이 패시브야 얘. 아니 아까부터 나를 되게 잘 보시거든. 근데 옆에 아예 보지를 않아. 그게 아니고 살짝 거울 보는 것 같아. 살짝 거울 닮았어. 잃어버린 누나 보는. 어 약간 내 덩치 보는 기분. 또 수정 같아야 돼. 저렇게 먹어봐야겠다. 아 밑에 집 있어요? 있을걸요? 이거 뭐예요? 고백이에요? 2년 동안 받은 카드인가 봐.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자기. 우리 벌써 100. 야, 야! 고민이 형은 우리 자기를 너무 잘할 수밖에 없어. 쓸데없는 건 사왔다고 뭐라고. 야! 요즘 자기가 너무 예뻐 보여서 나도 불안해. 우리 집에 가두고 나만 보고 싶다. 내 고민형, 내 고민형. 야! 나의 고민형. 어이, 남자친구가 필력이 좋으시네. 옛날 연애 편지예요? 어. 그 제이. 어, 준빈? 준빈아,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어? 쟤 왜 부른 거야? 아? 덱스나 부르지. 자, 여러분. 수정과가 나왔어요. 우와, 대박. 어떻게 그렇게 빨리 넣어요? 제가 꽃감도 다 띄웠어요. 어. 빨리 와, 이거 빨리 먹어요. 야, 오세요. 와, 진짜 수정과네. 오, 진짜 좋아. 어, 나 좀 이상 만들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야. 와. 꽃도 말랑말랑해서 맛있어. 맛있네, 진짜 맛있네. 야, 난 맛있다. 맛있지? 이거 맛있다니까? 잡들이 많네. 왔다! 왔다! 빨리. 잠시만요. 얘들아, 짜증 나겠어. 비닐 같은 거 깔고. 아, 바닥에 드시려고? 아, 신문지 깔고 먹는 저 맛이지. 아유. 제대로 먹는다. 저 원래 정리하고 약간 목에 기름 빼려고 먼지 빼려고 맞아, 하는데. 자, 여러분. 짜자잔. 오, 뭐야? 뭐야? 술 디스펜서. 와. 어? 이거 그 국주 씨. 국준이가 이거 샀더라고. 국수 언니 거를 보고 이사하자마자 제일 먼저 산 게 저 술 디스펜서예요. 아~ 역시 브라걸스.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 오케이. 왜? 야야야야. 왜? 야야야야. 아 열. 야야야야. 야. 몰랐어. 오 소주 냄새 좋아. 집이 더 더러워. 소독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어, 저 좋아 죽는 거 봐. 아주 풍자 귀여워가지고. 어. 우와. 와, 신났다. 야.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네. 저희 집에 항상 말하죠. 지금 컵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지만. 계속 저것만 먹는 거 같은데. 아니, 설거지 또 해왔습니다. 저기 라면 먹고. 라면 먹던 거. 수정과 먹고. 와. 저기다 먹으면은 안주 먹을 필요는 없겠네요. 계속 안양이 되어서. 그치. 올인원. 나는 지금 남의 집 거실에서 글램핑하는 기분이에요. 그거 알지? 낭만이란 그거 알아? 낭만이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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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시원하다. 와, 개 맛있어. 와, 시원하네. 되게 청춘 같아 보이지 않나요, 언니? 아니, 너무 좋다. 아, 맛있겠다. 다들 첫 끼처럼 먹네. 라면 안 먹은 사람처럼. 요즘에 뭐 연애 고민 없어? 여자친구를 빨리 만들고 싶다거나. 아, 여행 가서 만나려고 이번에 여행을 두 달 갔다 왔거든요. 야, 여행 가면 다 만난다던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가 유튜브, 아, 너튜브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외국 나가니까 순수 계급장 붙고 외모로만 붙으니까. 대화에서 아예 성사가 안 되더라고. 야, 개화 같은 데 가면 다 그 이어진다던데? 아니어져? 아니어져, 절대 아니어져. 너무 되게 너무 귀엽게 생기셨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귀엽다 하고 끝이에요. 이성으로 안 보고. 아니라고 안 해주네, 아무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 너는 언제 결혼하고 싶어? 2년 뒤에. 제가 보니까 2년 뒤에 33살이에요. 딱 결혼하기 좋은 결혼 정년기. 그러면 약간 나랑 결혼하는 여자네 이랬으면 좋겠다. 잘 웃었으면 좋겠다. 악마의 편집. 주관이 뚜렷했으면 좋겠고. 주관이 뚜렷했으면 좋겠고. 통보로 하지 마. 글래머로. 주관 뚜렷하네. 뚜렷하지. 의지하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저 향수 진짜 맛있다. 닭이죽. 닭이죽. 뭐. 그리고 귀엽고 사람을 되게 챙겨주는. 너 먹어 좀. 괜히 관심 없는 척. 리액션을 너무 건성으로. 진짜 맛있다. 원래 그 결혼한 사람들 닮은 사람들끼리 좋아한 결혼한다고 들어본. 그 저는 닮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잖아요. 야, 큰일 나지. 정반대. 야, 눈 큰 사람을 되게 좋아해 제가. 눈 크고 쌍꺼풀 진한 사람들. 또 이거 봐. 아직 나를 못 늦었어. 아, 넌 쌍꺼풀 있어요? 네 번 했어. 야. 아, 진짜 네 번 했어. 그 정도면 커야지. 준빈이가 진짜 나 좋아했다니까. 언제 마음이 식었다고 보세요? 어? 계속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고민이야? 고민 것 같다. 이상형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우선은 그 휠이 있어. 휠? 차 있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딱 온 남자가 있어. 근데 이게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상관이 없어. 뭔데, 둘이. 뭘 꼬라봐. 뭘 꼬라봐. 바로 까네. 맞아. 나 아까 컵을 선물 받았잖아. 아, 그래요? 맞아, 거기다 따라 먹어. 아우. 이거 세계 챔피언들이 우승하고 먹는 트로피 같은데요? 그 샴페인 따라가지고. 자, 여러분 한잔해요. 근데 그렇게 안 커 보인다. 백스 좀 불러봐. 짠. 전 딱 한 잔만 할게요. 네, 한 잔만 하세요. 한 잔만 하세요. 술이 약해가지고. 어울린다. 오! 야, 진짜 우승하다. 와, 야, 이거 내 스타일이다. 야, 이거 다 어디 가냐? 어? 아, 마셨어. 와. 와, 너무 맛있다. 옆집으로 이사 올게. 오. 열심히 살자요. 파이팅. 너무 재밌었고, 제가 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고요, 누나. 앉아있어. 주시고요, 누나. 앉아있어. 아니, 근데 어차피 내가 봤을 때 이사 이거 이제 못해. 그냥 우리끼리 술 마시고 놀자. 또요? 응, 놀자. 탕후루 시켜줄까? 탕후루 좋아. 열린 게 얼마리구만.